정보에 대한 사건들이 저는 굉장히 많다고 봐요. 네. 많을 수밖에 없는 그렇죠. 시대가 됐고, 네. 예, 그분들, 그런 사람들을 혹시 처벌할 수 있는 뭐 사례가 좀 있을까요? 이번 사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를 특정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 사람이 이랬다더라 하면서 사회적으로 뭔가 명예가 훼손될 만한 그런 글을 올린 거예요. 근데 그거를 누군가에게 얘기를 한게 아니라 인터넷에 올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서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고요. 이게 명예훼손이라는 게 나는 정말 있는 사실을 올린 건데라고 하셔도 사실에 기반에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역시 받습니다. 처벌 수위만 다를 뿐이지 처벌을 받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오늘 사실 개인정보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네. 있잖아요. 그래서 또한 가지 생각해 볼수 있는 게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아니냐라고도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개인정보보호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보 처리 주체가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 주체가 내가 이제 영업상의 이유로든지 어떠한 그 일과 관련해서 개인정보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 개인정보를 알 수가 있잖아요. 네. 그걸 빼내서 내가 알고 보니까 그 사건 관련된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더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쭉그 사람의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처벌될 여지가 있는 것이고요. 근데 이번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디서 이제 들은 얘기를 그냥 올린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서 처벌받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